춤을 춰야 되는 건 아닌 거죠? 나거나 아니면 옆에 친구가 아프거나 할 때 어디에 전화해야 되는지 아는 친구 있어요? 110.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? 110. 맞아요. 119 아저씨한테 직접 신고를 해볼 거예요. 혹시 해보고 싶은 친구 있나요? 이렇게 맞아요? 드릴까요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? 119입니다. 그 어디 집 주소가 어떻게 돼요? 이상하게 불이 났어요. 어디 산에서 불이 났어요?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? 네. 거기 어린이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? 경상북도 소방시 안동이에요. 경상북도. 네, 잘했어요. 다음부터는 아저씨가 들을 수 있게 크게 이야기해줘야지 알겠죠? 친구 잘했는데 아저씨가 못 들었어. 친구가 조그맣게 얘기했어. 알겠죠? 잘했어요. 친구 박수. 자, 하나 둘 셋. 친구들 안녕하세요. 도망간 아저씨예요. 오늘 신고해보니까 어땠어요? 많이 어려웠죠? 불이 났으면 일단은 불에서 멀리 피해주시고 주위에 어른들이 있으면 긴급한 상황을 알리는 게 중요해요. 만약에 주위에 어른이 없으면 최대한 불이 난 장소에서 멀리 피해서 119 아저씨들한테 신고를 한 다음 불이 났어요. 어디에 불이 났어요?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오늘 배운 대로 잘할 수 있겠죠? 화이팅! 예, 119입니다. 무슨 도 어딨어요? 도착 어린이집에 불이 났어요. 어린이는 지금 바깥으로 도망 나왔어요? 네. 위험하니까 그 가까이 가지 마세요. 네. 경상북도 어디에서? 어린이집에서? 아니요, 주황산. 주황산에서 불이 났어요? 네. 네, 아저씨들 그 출동할게요. 네. 예. 운동을 잘했어. 네, 잘했어요. 박수. 마지막 마지막이에요. 네,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? 한번 나올 때 불이 났어요. 119에 신고할 때는 어떤?